부천필이 내가 제가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. 부천필이 예수의전당에서 했을 땐 좌석이 빈 자리가 없습니다. 그만큼 사람이 많이 들어오죠. 또그 열기가 대단하죠. 뭐 앙콜도 대단하고. 근데 이제 시민회관에서 할 때는 물론 뭐저 연주는 잘하겠지만 음질이 형편없어요. 소리가 나쁘니까 듣는 감정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또 음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음악하는 사람들도 관객의 반응에 따라서 신바람이 나고 더 열심히 연주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이 좀 있을 거고 빨리 문화회관이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뭐시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는 없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죠.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주의 명성은 상임지휘자의 많은 오케스트라를 봐왔지만 상임지휘자 바뀌는 거는 큰일 중에 제일 큰 일입니다. 부천하면 제일 그래도 어디 가서 자랑스러운 게 부천필이에요. 과연 상임지휘자가 바뀌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네요.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.